제가 성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그거를 쭉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 질문을 던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던져.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집에 가시는데 무슨 질문을 안 던지냐. 안 던지는 것이 그렇게 참 놀라우냐 하면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뭐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홍수를 보내어 다 죽여버렸어. 그거 왜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이야기는 노아 홍수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홍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어떻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죄인은 무슨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가 자꾸 그렇게 죄만 짓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태여 죽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죽은 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려고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분이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 그렇죠? 그거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을 죄인들이 당하지 않게 그 심판으로부터 뭐예요?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모든 죄인들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심판, 즉 죽음, 사망 속에서 살고 있어. 자, 일단 그거를 재확인하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사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누가 사는데요? 죄인들이 사는데요.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그런 예정이에요.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벌써 멸망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멸망, 심판, 죽음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있어. 지금 왜? 죽은 자니까. 그러나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근데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심판 받게 되어 있는 나, 죽은 자가 뭐가 돼? 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이지. 누가, 누가 착하냐, 안 착하냐 구별해서 너는 안 착하구나. 그럼 너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심판 안에서 태어난 거야. 왜? 다 본성적으로 뭐니까? 죄인이니까. 본성, 그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죽은 자,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내가 죽은 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이름 믿지 않음으로 벌써 뭐예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이미 벌써 심판 속에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노아의 여덟 식구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노아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식구야. 그 외에는 뭐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는 나옵니다.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얘기를 자꾸 엉뚱하게 여러분 그 해석을 하시는데 사람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은 본래 히브리 말로 뭡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 사람이에요. 아담. 아담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담은 예수님을 봤어. 아담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거를 뭐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천사하고 뭐, 어?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런 천사들은 뭐 안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천사가 되면. 근데 뭐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이 해가지고, 그 천사들은 고추가 있는 모양이죠. 자, 그건 전 정말 모르겠어. 왜 그렇게 해서. 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상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상구라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그 이상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이 노아시대에, 이제 그, 그 당시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즉, 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자꾸 한다, 이거지. 그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 뭐예요? 안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점점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안 믿는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떠나? 떠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신, 이게 영입니다, 영.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사람, 육신 같은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들,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과 육신이 자꾸 싸우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자, 육신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적 세속에 빠져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믿는 사람들도 자꾸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떠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슬프게 한다. 슬프게 한다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죠.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렇죠. 또는 성령을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더 이상 없어. 그거를 성령을 소멸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 아세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들의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동시에 우리들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대신 죽어 주심 대속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누구에게 맡겨 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거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을 한 번 주신 성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예요?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 싫어서 빼앗는 일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줬는데?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함으로써 구원을 줬어. 그걸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구원을 아무에게도 빼앗지 않습니다.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나 구원토록 난 뺏어갈 거야. 하나님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뭐고, 예수님을 십자가 그 취소해야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지만, 나는 받은 구원이라도 내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받은 구원을 그냥, 이거, 필요 없어. 즉, 성령이 떠나면, 떠나게 될 수 있다. 그 성령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더 이상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성령은 떠난다. 그 하나님이 뭐 당하신 거예요? 거부 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돼버렸어? 육신이 돼버렸어.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구원을 포기해버렸다.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어? 아프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 나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를 보내자. 이거는 말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다 죽여버렸대. 말이 안 되지. 자, 이제 그걸 증명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그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그렇죠. 다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없는 사람을 뭐라 불러?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소멸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면 꺼진다. 그 열두 처녀의 비유에도 뭐예요? 열 처녀가, 열 처녀가 다 뭘 갖고 있어? 기름을 갖고 등에, 등잔이 불이 붙어서 빛을 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렸어? 예. 네.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불이 꺼졌다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어. 근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떻게? 그 기름이 있어. 성령이 있어. 이 다섯 처녀는 그동안에 어떻게? 성령이 소멸돼. 기름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성령을 받지를 않았어. 그 얘기죠. 성령 얘기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는. 자, 그 열처녀 비유가, 그 왜 다섯 처녀는 성령을 더 이상 받지를 않았냐. 그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멀어져 버린 증거가 뭐냐. 다섯 처녀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이 아직도 있는 다섯 처녀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나누어 달라 그래요. 성령을 나누어 달라는 말부터 이미 뭐예요? 성령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얘기죠. 성령은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성령을 기름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그래요. 그 사라는 말 사라고 하니까 이 멍청한 다섯 처녀가 사러 갔어.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사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다섯 처녀, 성령이 있는 처녀들이 살아가라 그랬어. 그럼 그 성령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그 다섯 처녀들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 있는 처녀들이 살아가라 그랬어. 그런 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샀어요, 안 샀어요? 네, 우리를 샀어요. 우리는 사신 바 되었어. 그러면 그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니요, 자기 생명으로. 그래서 이 기름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이 지혜로운 처녀가 사라고 할 때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이게 바로 생수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목말라요. 그래서 아 나도 좀 깨닫고 싶다. 근데 그래서 성령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뭐요 사라. 돈 없는 자가 어떻게 사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중심으로 산다, 판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 때는 어떻게 사요? 사랑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그래서 돈 없이 사라는 것이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돈 없이 사는 거. 그건 결국 믿음으로 얻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 박수. 예.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거 아마 돈 들고 어디로 갔을까? 돈 들고 저는 아마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성령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신학교 가면 지식을 사요. 뭐 학비를 내야 되니까. 돈 가지고 가야 돼.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령은 돈 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은 자기들은 돈 없이 샀으니까 돈 없이 산 걸 자기들이 나눠줄 수 없죠. 그리고 돈 없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가서 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엉뚱한 데 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신학교 등록금 싸두고 가서 이걸 공부를 하며 성령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여러분, 완전수가 7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예요? 12라 그래서 12. 그래서 12 제자 뭐 이게 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120년이라는 말은 지금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뭐가 돼 버렸어요? 육신이 돼 버렸어. 아, 그런데 나는 아직도 성령을 다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구원하려고 노력해보겠다. 그 노력할 기간이 몇 년이다? 120년을 내가 노력해보겠다. 왜? 아직도 누가 있으니까. 노아와 그 식구들이 있으니까. 예.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하나님은 뭐 유전자 켤 생각도 않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려? 다 죽죠. 구태 홍수로 죽일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아직도 노아가 남아있으니까. 왜? 노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노아를 시켜서, 정말 끝까지 전도해라. 할 수 있는 사람, 노아가 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한 뭐예요? 남아서 다 충분한 기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120년 동안을 노아는 어떻게 해요? 노아보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너희 식구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든 이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뭐예요? 이 얘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노아, 네가 한번 노력해봐라. 그 하나님의 미련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노아가 전하는 그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때 홍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 여러분, 이웃, 친척,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안 와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나 안다! 계산해냈다! 아니, 하나님도,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훌륭하게 보는 교파가 있어요. 참. 그래서 그 사람이 계산을 해냈다니까. 해가지고, 그게 언제냐. 1844년 10월 20일이다. 이렇게 날짜가 좀 다 돼가지고. 아니, 제자가 예수님한테 뭐 제자들이. 예, 언제 재림하십니까? 아, 그거는 천사들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는 일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그거를 사람이 알아냈다고 떠들어대.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네. 2300조의 예언이라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뭐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 존재하는 목적. 재림을 언제 할 거?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건데 어떻게 구약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어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아야 그런, 인간의 착오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재림을 촉진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해. 예. 네.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빨리 오시고, 어떻게 하면 늦게 오고. 그거 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예? 네? 누구 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이야. 그래서 이런 데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한번 속았었어요. 그 제가 볼 때, 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40년을 제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누구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도 이렇게 때가 정해져서 오는 거지. 예.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더 이상 뭐예요? 노아의 그 복음 전하는데 반응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왔을 때, 예.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지. 그거를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것은 아니, 그때가 언젠지는 예수님도 알 수가 없죠. 누구밖에 몰라. 예,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말을 알면서도, 아, 그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죠. 그래도 안 믿어요.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잖아. 와, 그 터무니없는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어떻게, 하나님도 모른다는데 그 사람은 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밀러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틀린 거고, 틀린 생각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틀린 거를 이용해서 새롭게 맞는 거를 엉뚱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거가 틀린 거에 기초를 해 있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예수님 재림 날짜가 1844년 10월 21일이다. 그 틀린 거야. 그건 알 수 없는 거를 이 날짜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 안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완전 폐기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폐기 처분해야 돼. 이건 완전히 엉터리구나. 그래서 엉터리라는 게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날에 온 미국 동부의 사람들이 막 다 막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사업 다 집어치고 방앗간 한 사람 농부들은 농사도 안 짓고 막 다 이제 예수님 그래서 뭐 높은 데로 가야 예수님 잘 보인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주위 사람들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네도 왜 그러냐고 아니 하나님밖에 모른다는데 어떻게 윌리엄 밀러가 알아내나 그거 틀렸을 거라고 그걸 왜 믿냐고 그래도 막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날짜 안 오니까 세 번을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수정한 날 다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깨끗이 내가 잘못한 거다. 더 이상 내 예언을 해석하는 것을 믿지를 말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니 이게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뭐냐면 아니야 그거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니까 틀린 걸 가지고 또 새로운 맞는 거 그거 아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교단이 생겨버렸어. 아시겠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그 옛날에는 그게
귀도 진쳤단 말이에요. 와, 그 참. 자,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해보네. 당시에, 자, 그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유전자 조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노동력이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다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을 때 다 노예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덩치를 크게 하고 힘 세게 하고, 그 대신 넣어요. 이거는, 예, 네, 이거는 어리숙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런, 화석도 있습니다. 알겠죠? 옛날에. 그, 뼈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네피림 찾아보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들이 노동력,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힘을 많이 쓰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인간을 변조시킨 인간이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또 비싼 값에 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유전자가 많이 너무나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뭐가 안 되냐 하면 번식이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노새도 번식이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왜 잡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였다. 이제 지금은 이제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제는 로봇이 등장하고 다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을 어떻게 월급 안 주고 일 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대가 어떤 시대와 유사하게 된다? 노아의 시대처럼 된다. 야, 자, 그래서 그들은 덩치가 크니까 힘이 세니까 용사라고 그러면서 와 유명한 네피림도 나왔 노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요? 악하다. 항상.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즘 이 시대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웃기지 마라 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게 뭐, 땅 위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이 노아 한 식구만 빼놓고 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다. 하나님 마음은 어떡하? 하나님 떠났어요. 사람들 다 떠났어요. 노아 식구만 남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을까? 그래서 이놈 무시새끼들 그냥 홍수를 보내서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홍수 보내서 다 죽고 노아만 살렸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자, 여기 보면 일단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셔. 여기 근심이란 게 왜 들어가? 그렇죠. 제가 근심이란 말은 여기 전혀 뭐 근심은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한국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아 마음이 뭐예요? 아프셨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열 받았을까?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은 열받았던 말 아니잖아. 그렇죠.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도 열받았던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마음 아파하셨다. 열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열받는 것은 마음 아픈 게 아니지. 그렇죠.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은 안타깝다. 아,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거지. 화가 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비통케 하셨더라. 와, 근데 아픈데, 어떻게, 비통이란 말은 슬프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은 어디에 어울려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거는, 이 번역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됐을 경우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사랑하는 아이가, 내 이 애기가, 그렇죠. 그게 비통이지. 아이가 죽었는데 화가 났다? 아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어 성경으로, 원어에는 어떻게 되었냐?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 It.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었음을 어떻게? 후회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면, and it repented. 후회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다. 무엇을? He had made man on earth. 이 지상에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후회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엄마가 이 아이를 내가 왜 낳았던가? 그만큼 비통했다. 그 비통은, 그 대상을 뭐 할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t grieved, grieve.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브하게 했다라는 단어, 그리브라는 단어가 비통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브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는 미국말 그리브, 영어로 그리브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이 그리빙. 그래서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들 그리브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면, 금슬이 너무너무 좋던 부부인데, 아,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럼 여자가 뭐예요? 그리브 하는 거예요. 맨날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고, 예. 네. 그런데 못 만나니까 뭐예요? 고통스럽고, 그거를 그리브라 그래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완전히 어떻게,
인간들이 자기를 완전히 이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리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미국말 영화 사전 네. 자, grieve죠. 그래서 여기 보면 grieve라는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 또 구글 들어가서 grieve를 치면 여기 쳤잖아요. 그럼 grieve가 나와.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synonyms란 말은 비슷한 말이란 말이다. 비슷한 단어. grieve와 비슷한 단어는 뭐냐면, ache, 아프다. 여기 보면, 고통을 받는다. weep, 통곡한다. 예. cry, 다 알죠, 그죠? cry, 운다. bear는 뭐요? 와, 참아야 된다. 왜 못 만나니까. endure도 참는다는 말이죠. 인내한다는 말이죠. cry,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 cry a river.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운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브는.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ament. lament는 바로 그요. 죽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우는 거를 lament.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흘린다. 이거를 mourning이라고 그래요. 그 다 같은 말이야, grieve. 왜? 사랑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죽게 됐어. 자기를 떠나버렸어. 떠나면 이제 죽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비통했다. 화가 나서 죽였다고 해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딱, 단어를 딱 선택을 했다. 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뭐요? 조건적 성향들, 이놈의 새끼들, 어? 그 열받아서 죽였다. 그렇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야.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죠. 우리 성격대로, 우리의 악한 성격대로 해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어느 곳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브는 해결이 됐죠. 그렇게 그리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이. 홍수는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그 많은 물을 보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당시 창조했을 때는 지구는 뭐로 둘러싸이셨어? 완전히 물로 둘러싸였어. 그래서 지구, 이게 이제 지구라면 물이 물로 둘러싸여. 이 물로 둘러싸였으면 아무 생물체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물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궁창을 내라. 그래서 물을 어떻게 나누어서 윗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랫물. 아랫물은 이 땅 밑에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하수 땅에 강이 있고 땅 속에도 바다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상에도 바다가 있고 그래서 물 밑에 바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불러요? 궁창이라고 불러.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하나. 그래서 이 물이 윗물이 내려오는 게 홍수예요. 그래서 지금은 윗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본래는 있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왜 윗물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그래? 중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에게 주면 베드로도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 중력은 물리적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 안 시켜? 시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윗물이, 자, 이 천정을 윗물이라고 합시다. 다 바치는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하면 윗물이 쏟아져 내려요? 하나님이 그 손을 어떻게 하면? 거두시며. 하나님이 거두면 왜 거둘까요? 하나님이 거부당했을 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뭐요? 뭐, 궁창을 내고, 뭐, 윗물 가는 거, 웃기지 마!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본래부터 그런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물을 계속 가르고 계실 수가 있어, 없어? 그런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 다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내가 열받았어. 그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다. 이제 이 말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다 죽이겠다고 그랬잖아. 이거를 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죽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방주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왜? 노아의 식구들은 이 세상은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들도 계속 있어야 되고, 예, 그렇죠.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그 하나님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비통해요, 안 해요? 비통합니다.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인간이 자기를 거부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거부하면 강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하나님이 그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기 싫다고 너희가 거부해도 난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표현은 다 이렇다는 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자, 누가복음 둘째 아들 탕자는 도망가서야 안 갔어요. 재산 타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토끼였던 놈이 다시 돌아왔다 그럴 거예요. 뭐 도망간 놈이니까 사실대로. 근데 하나님은 사실대로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이 아버지는, 탕자 아버지는, 내가, 사실대로라면 내가가 아니죠. 그 자식이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 이게 정확한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도망갔다가가 아니고, 뭐라고? 내가 잃었다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잃었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왜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의 잘못. 내가 잃었어. 내가 어쩌다가 아차해서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다시 얻었어. 그거는 도망간 놈의 도망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지. 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야 돼.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데 조건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성경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뭐, 50년, 60년을 읽어도 조건적으로 읽어버리면 꽝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에 있는 표현이고, 구약에도 이런 거 많아요. 제일 유명한 거. 자, 여러 군데에서 저는 이런 거 다 찾아냈어. 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사울왕.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전쟁을 쳤어. 하나님이 아니다. 전쟁할 때가 아니다. 그래도 가서 전쟁 쳤어. 그래도 패전을 했어.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 네. 팔레스타인 블레셋 활 쏘는 자가 뒤에서 추격을 해요. 큰일 났거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포로로 잡힐 것 같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살합니다. 자기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해? 그래서 죽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울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꼭 같은 이게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가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잖아. 사울 지가 죽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당시 여러분 자살하는 거는 죄요 아니요?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한지라. 이 말처럼 웃기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죄예요. 왜? 인구조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전쟁을 치면 병력이 얼마나 되나? 이길 수 있냐 없냐?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야. 전쟁의 결과는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라는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어? 하나님 시켰어. 그래놓고 인구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했냐? 그걸 벌 줬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이 정반대 말이 성경에 또 있어요. 이번에는 사단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건이고 이거는 역대상이라는 것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역사서에는 사단이 다윗을 유혹해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약화시켜가지고 인구수를 병력을 한번 조사해보자 이래가지고 병력 조사해가지고 혼났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왜 같은 사건인데 한쪽에는 하나님이 그랬다 또 한쪽에는 사단이 그랬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이상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수를 계속, 하나님이 그래놓고 다윗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 말 안 되잖아요. 그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사단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요? 아니 다윗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단이 꼬셨으니까. 그게 사실이야. 그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죄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수를 계속했다. 이제 이거를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쉽게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아주 벤츠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걸 샀어.
벤츠 큰 거, 세단 벤츠도 샀지만은 그 스포츠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야. 왜? 스포츠카 조그만 게 다 둘이만 타고, 어? 얼마나 이뻐. 그렇죠? 근데 이 스포츠카가 세단 큰 거 더 비싸요. 그래서 샀어. 샀는데 사놓고 타보니까 제가 이 차하고 안 맞아. 왜?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주로 한량들이에요. 저는 한량처럼은 안 보이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도 뭐 운동 잘하게, 나 안 생겼잖아. 운동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요, 이 머리통도 좀 달라요. 머리가 어떻게 해요? 특징 뭐예요? 뒤통수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 저처럼 이렇게 뒤통수가 뭐예요? 납작한 사람들은 운동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스포츠카를 탔는데 도대체 안 어울리는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남의 눈이 너무 중요한 때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스포츠카를 타고 댕기려면 내가 적어도 운동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운동 좀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성형수술도 할 수도 없고 선글라스를 끼자. 저는 선글라스를 싫어해요. 저는 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놈은 스포츠카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선글라스를 쓰기로 결정을 해서, 그, LA의 그, 저, 이제 바다 쪽으로 가면, 베벌리 힐스라는 영화 배우들이 사는 비싼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쇼핑거리가 있어. 그 쇼핑거리의 이름이 로데오 갑니다. 로데오. 그 속초 로데오. 또 있죠. 그 로데오라는 이름이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로데오 가가지고 비싼 거 샀어요. 예? 선글라스 하나 샀는데 그게 예? 한 400만 원짜리야. 예? 그런데 그거는 껴보니까 그 디자인하고 어울려.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아꼈다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한 시간 반쯤 가면,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그, LA의 부호들이, 재벌들이 그 별장을 가진 그 섬인데, 참 이뻐요. 거기를 이제 구경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안경 탁 끼고 배를 탔어. 탔는데 이제, 저는 갑판에 이제 난간 다 기대가지고 바다를 보고, 그 선글라스 끼고 있네. 우리 둘째 딸이, 참 그 이쁜 딸이 와서, 아빠, 바다가 안 보이는데 자기를 안아달래. 그래서 이제 바다를 후! 보고, 이제 요 녀석이,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지대. 그러면서 아빠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한번 씌워줘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선글라스 벗고 씌워주면서 조심해야 돼. 아침에 하면 바다에 떨어져.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지 마. 그래서 간신히 얹어줬어. 그런데 해필이면 그 순간에 걔 언니가 갑자기 불렀어. Sue, look it over here! 와! 저도. 떨었어. 얘도 얼마나 이 아빠가 그 선글라스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알고, 이거 비싸다는 거 다 알거든. 얘가 막,
뭐 어쩔 줄 모르죠. 그렇죠? 그 비싼 거,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자기가 떨어뜨렸으니까. 이러더니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조그만 두 주먹으로 이 아빠의 가슴을 팍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가 잘못한 거네. 아빠가 잘못한 거야. 왜 자기 잘못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빠 용서해줘 이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 그러면 이 아빠가 네가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하냐? 그러면 이거 아빠가 형 촌놈 아빠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돼? 그 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라 그래야 돼? 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그럴 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꼭 안고 어떻게? 맞아, 맞아. 아빠가 잘못, 아빠가 잘못.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자기가 안 한 건데 뭐예요? 자기가 한글로 얘기했잖아. 다윗이 인구수를 개수한 거. 사단의 속은 다윗이 한 건데. 그렇죠? 사울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사울이 자살한 것까지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죽였다고. 아, 감동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괜찮아. 넌 걱정할 거 없어. 아빠가 참 아빠가 나한테 안 씌워줘야 되는데, 아빠가 이 씌워준 것부터 아빠가 잘못한 거야. 맞아, 맞아. 괜찮아. 하고 이제 진정이 됐어. 그 마음이 가라앉혀지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러게.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지? 아빠, 고마워. 그래야, 그게 뭐요? 진정한 회개야. 아시겠죠? 왜?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으니까. 그 무조건적 용서가 너무 고마워서 진짜 하고 싶은 회개가 나온다니까. 용서 받으려고 하는 회개는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면, 와, 하나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거든? 빨리 불어! 그런 하나님 아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썰어버리겠다. 이 말을 그런 식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감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감성적인 표현이야. 사실적 표현이 아니야. 논리적 표현, 이런 건 반대야. 아니야. 감성적 표현 또는 반어법이라 그래요. 반어법. 반어법은 거꾸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반대로. 반어법으로 제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뭐예요? 김소월이가 멋지게 생긴 남자한테 푹 빠졌어. 그래서 영원히 결혼하고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 남자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졌어. 근데 김소울이는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 남자가 서울에 큰 일이 문제가 생겨서 갔다가 와야 돼.
언제쯤 돌아오시려냐? 글쎄, 그건 가봐야 알겠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안 돌아오겠다는 얘기지. 김소월이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나. 그 다음에 반어법이 나옵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대. 뭐를 거꾸로 한 말이에요? 울다가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반대로 얘기했다니까. 그것은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나보기가 역겨워 떠날 때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어. 뭐 그런 시가 다 있어. 그래서 그 반어법. 그래서 이 반어법적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 반어법적 표현이 많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아, 이거 아니네. 근데 다 보면 그게 다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어떻게? 아빠가 안경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반어법을 써서라도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야, 길어요 오늘.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을 아차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홍수로 죽여버릴 거지만 누구만은 노아만은 하나님이 잘 봐준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읽어요, 되게. 그러나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그 한탄, 그 앞으로 홍수를 보내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거부당한 하나님이 물을 가르는 손을 거두셔버리면 홍수는 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것은 그 당시 그 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신 마음으로 노아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받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든 한국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또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거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되었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착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니까, 노아가 보니까, 노아 found. found는 뭐예요? 발견하였다입니다. 하였다. 무엇을 발견하였다? 은혜를 발견하였다. 어디에서? 왜 이걸 번역을 안 한, 한국말 쓴 게 아닌지 모르겠어. 어디에서 언약을 발견했다? 안에서. 뭐 안에서?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을 보니,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홍수로 모든 이 지면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라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봤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고여있더라? 눈물이 고여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영원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고 그걸 보았대.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눈에서도 번역 안 했어.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노아만 잘 봐줬더라. 자꾸 노아만 마음에 들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의 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번역자들의 분위기부터도 어떻게 해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그래서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났어. 하나님이 노아한테 새롭게 약속합니다. 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예?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이런 거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예요? 해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다 죽음을 선택해도, 그러면 죽음을 선택하면 죽어라. 이렇게는 이제 못하겠다는 거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죽음을 선택해도, 나는 이제는 뭐요? 내 아들을 대신 죽였으면 죽였지. 얘들은 더 이상 이렇게 홍수처럼 못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보내서 모든 이렇게 죄를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내 아들이 피 흘리게서 대신 죽어줘서 홍수로 몰살시키는 거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선택을 해도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도 나는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다 구원하겠다. 문제는 내가 구원하고 나서 너희가 정말 이 구원을 선택하고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약속을, 그래서 노아 언약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이제 홍수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무지개를 봐라. 그래서 그 무지개는 비가 끝나면 무지개가 뜨잖아. 그래서 홍수는 끝. 이제는 뭐예요? 그 무지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우린 다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선택해서 그렇더라도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지. 우리가 선택한 죽음이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죽어 죽였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라. 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